오늘은 굉장히 빨리 하고 빨리 끝낼게요. 이게 스크린을 틀어놨는데 게임을 틀어놨는데 골프는 뭐 여기 야구 배트가 있죠. 만약에 야구라고 생각하면 이 배트를 잘 던지면은 뭐 야구 스윙은 끝나겠죠. 얼마나 이 배트를 잘 던져서 공을 잘 맞추냐. 그래서 이 배트를 던지는 방법을 뭐 몸을 뭐 손을 하든 뭐 손목을 하든 팔을 하든 뭐 힙을 하든 몸을 쓰든 이렇게 배트를 던지는 이게 완성 단계겠죠. 그래서 뭐 홈런 타자들 보면 뭐 배트를 막 바턴이라고 하죠. 바턴. 예. 맨날 막 던지죠. 골프도 마찬가지입니다. 골프도 프로들이 이제 보면은 클럽 헤드를 던져라, 클럽 헤드를 던져라, 힘을 빼고 뭐 몸으로 쥐어박지 말고 뭐 몸으로 치지 말고 클럽 헤드를 이렇게 툭 던져라는 소리를 하죠. 그러면 이왜못 던지느냐? 그리고 골프도 마찬가지. 클럽 헤드를 잘 느끼고 클럽 헤드를 잘 던진다. 그러면 뭐 골프 스윙이 끝나겠죠? 그죠? 거기서 이제 방향 잡고 뭐 거리 잡고 뭐 이렇게만 하면 되는 게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못 던지느냐? 안 던지니까 그렇습니다. 안 던지니까 양손을 꽉 잡고 여기서 이렇게 치는데 어떻게 던집니까? 그냥 실제로 던지면 돼요. 던지면. 아시겠죠? 예. 네. 실제로 던지는 거를 계속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양손을 잡더라도 던지는 그 느낌을 가져가야 되는데 골프는 무조건 양손만 잡고 해요. 양손만 잡고. 이렇게 하니까 못 던지죠. 그죠? 뭐 던져 한번단한 번도 이걸 던져 본 적이 없는데 뭘 어떻게 던지는 느낌을 납니까? 그죠? 뭐 프로 근데 프로들은 실제로 뭐 경기를 하다 보면 딱 하면서 뭔가 잘못됐다 싶으면 손을 탁 놓쳐요. 이런 식으로. 이게 프로들은 잘 던집니다. 그러니까 프로들은 양손을 잡고도 던지는 걸 아니까 그걸 던질 수 있지만 단한 번도 던져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뭐잘 던지겠어요? 잘 던지면 돼요. 그래서 자, 그냥 한 게임 해볼게요. 잠깐, 금방. 자, 골프클럽 헤드를 이렇게 잘 던지면 됩니다. 옳지, 거리가 너무 많았다. 볼 스피드는 75번 한대. 에이씨. 이 직진으로 가서 막 차기. 볼 스피드가 얼마나 많이 나. 다시. 수행하십시오. 준비되시나요? 에이밍을 똑바로 해야 되는데. 자, 다시 던질게요. 클럽 헤드를 던졌습니다. 네. 볼 스피드 74가 나오네. 던졌죠? 그러면, 그냥 정말 던졌죠? 그러면, 뭐, 캐리가 270, 뭐, 비건 288m 나왔네요. 그리고, 뭐, 샌드다. 70.7m 남았습니다. 샌드도 던지면 됩니다. 레디. 던졌죠? 하면, 딱! 하고, 오이고, 4m 붙였네요. 자, 그리고 퍼팅. 퍼터도 좋지 않쪽이라. 퍼터도 던져볼까요? 레디. 던졌습니다. 던졌죠? 들어갔죠? 오비버디네요, 오비버디. 한 홀만 더 해볼게요. 금방 끝낼 거니까. 뭐, 오비나 뭐, 그래도 뭐, 했으니까 버디 했죠? 오비야, 뭐, 막창 스트레이트 너무 거리가 나가지고. 수행하십시오. 자, 요거는 대부분의 발탈 확률이 14.8%입니다. 여기도 막창할 것 같은데, 저기 회전 들어가지고 그린으로 바로 질려볼까요? 오른쪽 오비 지역 조심하세요. 그린으로 한번 질러보자. 오른쪽 오비 지역 자, 조심하세요. 하나, 둘. 던졌죠? 볼 스피드 73.8. 너무 빠르 잘 가죠? 실제로 던집니다. 던져요. 던져요. 아시겠죠? 그리고 어프로치 러프 해볼게요. 36.6m 남았습니다. 에이씨, 매트 변경해야 돼. 그냥 밑에서 할게요. 자, 또 레디. 던집니다. 아, 너무 좀 살살 던졌다. 네. 요새 쇼게임 감이 없어가지고. 좌측으로 한 클럽 정도 한 클럽? 왔습니다. 레디. 자, 던졌습니다. 나왔죠? 던졌죠? 오, 들어가라! 으쌰! 이렇게 던지면 됩니다. 한 올만 더 해볼까요? 파3 나올 것 같은데. 오, 파3네. 아이언. 계속 드라이브 치고 웨지만 하고 있으니까.
아이언을 한번 던져 볼게요. 160에 앞바람 7번 가지고 쳐볼까요? 7번 가지고 짧을 수도 있는데 일단은 그래도 160에 앞바람인데 내리막이 4m. 그러면 7번 가지고 툭 던져 볼게요. 던졌죠? 던졌죠? 맞죠? 네, 좀 짧을 것 같았어요. 그냥 캐리 150m. 앞바람이고. 그래서. 자, 그리고 또 퍼터를 던져볼게요. 아니, 멀리 건 쓰고, 다시 한번 6번으로 던져볼게요. 그냥 던지는 걸 보여드리고 싶으니까. 6번 가지고 다시 툭 던져볼게요. 네, 이것도 짧다. 아닌가? 딱 맞네. 어, 딱 맞네. 딱 맞네. 자, 4m 또 4.8m 붙였죠. 그냥 툭툭 던집니다. 그리고 풀컵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3컵 보세요. 레디. 자, 툭 던지죠. 에이. 오케이. 그래도 뭐 첫 털은 뭐 막창나 생각을 안 하고 스트리트 질렀다가 막창나서 오비 났지만 그래도 뭐 에이밍 잡고에서 뭐 버디, 그 다음에 두 번째 홀도 뭐 버디, 세 번째 홀 팔했죠? 뭐 그죠? 툭툭 던지면 됩니다. 네. 그리고 나서 내가 이 클럽헤드를 정말 던지고 나서 정말 실제로 던져서 이렇게 경기를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가고 나서 이 던지는 느낌을 그대로 양손을 잡아도 던질 수가 있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걸 던지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양손을 잡고 던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던지는 느낌을 양손을 잡아도 던져야지 이런 식으로 던져야지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하는 게 실제로 프로들이 말하는 클럽헤드를 던져라 클럽헤드를 느껴라는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려면은 실제로 던질 수가 있어야 돼요. 이 헤드를, 샤프트나 헤드를.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습을 하시고 이게 어느 정도 경기를 할 수 있는 수준까지 올라간 다음에 그러면 자기가 이제 던지는 방법을 알겠죠. 그러면 양손을 잡고도 뭔가 툭 던지는 느낌이 이제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던지세요. 실제로 진짜 손 넣고 던지세요. 아시겠죠?